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는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매슬로가 제기한 심리학 현상이다. 매슬로는 요나 콤플렉스를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즉, 요나 콤플렉스는 일종의 성공했을 때의 두려움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성장을 회피하는 심리현상이다. 요나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때문이다. 성경 속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는다. 이는 본래 얻기 어려운 사명인 동시에 매우 높은 명예이고 요나가 평소에 동경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과 명예를 실제로 받아들자 몹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스스로 숨어 사람들에게 그를 기념하지 못하게 했고 스스로 자신이 유명무실하다고 여기며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큰 은혜를 입어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사람들의 눈길을 신에게 돌리고 싶어 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랐지만 진짜 기회를 만났을 때는 도망가 버렸고 도망간 후에는 점점 움츠러들어 매슬로가 말한 요나 콤플렉스에 빠졌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는 것도 피하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그저 한평생 평범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소수만 성공할 뿐이다. 요나 콤플렉스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크게 과소평가하게 한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 안에 있는 요나 콤플렉스를 깨뜨려야 하며 대담하게 자기 자신을 돌파하고 추월해야 한다.